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낙심하다가 아, 이제 안 되겠구나. 제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결심을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다 밟습니다. 이러면서 또 깊이 낙심하다가도 또 타락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내가 다시 한번 정말 심길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교를 나누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무런 난관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그런 일이 진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를 조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면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기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는 좀 느헤미야기를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숙제를 좀 하셨습니까? 몇 장까지 있던가 느헤미야기가 읽어보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안 읽어도 괜찮아요. 이번 주에 또 읽으시면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숨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번 주에 가셔서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숙제처럼 두 배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기하고 제가 내일 숙제를 또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선 읽으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딱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성경 역사나 아니면 세상 역사 이걸 통해서 두 개의 커다란 힘이 역사를 이끌고 나가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이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힘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마귀가 극도로 애를 쓰며 펼치는 그와 같은 힘이 이 인간의 역사 속에 특별히 여기 성경 역사 속에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기 전에 저 셋째 하늘에 이미 영적인 존재들 그래서 그룹이라든지 스랍이라든지 천사와 같은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래서 그 존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기쁜 그와 같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존재들 가운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룹을 몇을 만들었는데 그 그룹 중에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이라고 하는 이 루시퍼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창조물이 있었어요.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는데 많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창조물들이 이 루시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다가 결국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11장과 14장과 그 다음에 이 에스겔서 28장 있는 대로 결국은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하는 그 같은 교만 속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이 셋째 하늘에 불법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온 우주 공간에 이 불법과 죄가 형성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 이래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과 그 다음에 하늘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이 모든 것을 일주일 만에 이제 창조를 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든지 망쳐놔야 되겠다 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것,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윤리적인 속성과 도덕적인 속성과 모든 것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에게 접근해서 그래서 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마귀가 어떻게 여러 사람들과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역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망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여자이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드디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태어나니까 곧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신약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딱 나타나서 옛날에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리게 했던 그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가 신약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다. 그 회복시키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시고자 하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마귀의 모든 일들을 완전히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하고자 하시는 그 일,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사역을 담당하시고 이제 재림의 때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의과 같은 예언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 때 오시고 그 천년왕국에서 창세기 때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 땅하고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온 천하 우주 공간에 셋째 하늘에까지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많은 압제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모두가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재판관들의 시대를 여셔서 여러 재판관들이 압제를 당할 때마다 여러 재판관들이 이방 민족들을 가서 처부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고 하는 그런 반복된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BC 1095년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왕을 허락해 주심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왕이 서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천년 전부터 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이 세 사람이 몇 년씩 통치합니까? 40년씩 통치해 아주 쉬워요. 40년씩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아들이 나섰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 솔로몬이 백성들을 압제하던 그와 같은 그 시절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압제할 때 이 엄청난 속박을 좀 풀어주십시오 할 때 그 말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그래서 왕국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리는 그와 같은 일이 BC 975년경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됐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리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 이유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려고 그래요. 자, 아브라함의 씨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이후에 또 누구의 씨가 돼야
된 메시아가 다윗의 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씨가 돼서 메시아는 왕이잖아요. 왕. 그렇죠? 그래서 왕이 돼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나중에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그 같은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싫으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마귀가 사주해서 그래서 왕국을 분열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북왕국에는 약 200년 이상 왕이 19명 있었어요. 19명. 근데 이 19명의 그 왕들을 가서 보면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다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이 나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백성들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 시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일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극도로 성행하게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BC 721년경에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와서 결국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가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망하는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교도들의 풍습과 이교도들의 법규를 따라 걸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따라 걸었어요? 이교도들. 이교도들의 풍습과 이교도들의 전통과 이교도들의 법을 따라 이 사람들이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늘에 있는 천체들을 숭배하고 마술을 하고 점을 치고 그 다음에 극도로 이런 일들이 성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식들을 낳았고는 자식들을 불 속에다가 던져서 그래서 이 마귀에게 제물로 산제물로 바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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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때 어쩔 수가 없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킨 다음에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 이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을 다 아시리아 지역으로 이사 가도록 하고 그 안에는 가난하고 천하고 정말 별것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바빌론과 아시리아 지방에 자기의 속국에 있던 그런 지방의 사람들을 다시 이쪽에 이스라엘 쪽에 가서 사마리아 근처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거기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열 지파에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그렇죠? 여기서 이주해 간 이 이교도들이 거기서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피가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인 이런 혼혈족이 그 안에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이 이주민들이 이쪽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 지방의 속국에서 오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각각 다 섬기는 신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게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 사자들이 나타나갖고 사람을 물어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 땅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방법대로 신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이 땅의 신이 노해서 사자들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해갖고 이쪽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 땅의 신을 섬길 줄 아는 제사장을 좀 보내주셔서 우리가 우리 신도 섬기고 이 땅의 신도 이 땅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예의에 따라서 내가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을 보내주십시오. 그래갖고 제사장이 한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러한 형상을 세워놓고 자기들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노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아시리아가 지난 이후에 바빌론 왕국이 쓰고 바빌론 이후에 이제 메대 페르시아 왕국이 쓰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유대인들이 다 귀환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여기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세 번째로 이 바빌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에
느헤미야는 이쪽 남쪽 유대, 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이제 다스릴 그런 총도로 오게 된 거고, 그 이전에 이 위에는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물론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그 이후에는 그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어떻게 돼 있다 그래서 남쪽에 유대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하나의 수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북왕국 전체를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임명을 받고 느헤미야보다 먼저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총독의 이름이 산발랏입니다. 아, 지금까지 마귀를 섬기고 뭐 하나님도 섬기는 신용을 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유다 지방에 나타난 거예요, 총독으로.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느헤미야 2장 1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가서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야가 그 소식을 듣고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온 것으로 인해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도록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 번영하도록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아,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 유다 땅에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심히 근심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 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기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런 총독은 말로는 제단을 쌓아놓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번영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싫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싫다고가 뒤로 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주민들이 거기 살던 그런 혼혈족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싫다고 하고 방해 공작을 피는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 여기 느헤미야기에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여기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킬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노력합시다 하게 되면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고 그렇죠? 위험한 사람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하고 일을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반드시 우리를 대적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여기 지금 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도대체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 지금 사마리아 성벽이 다 불타서 이 쓰레기 더미가 됐는데 이 쓰레기 더미에서 불탄 그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끄집어내서 성벽을 쌓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추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하여튼 개인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갈등을 겪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돌들을 꺼내 되살려보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반대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냥 돌려고 그러질 않아요. 거기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전까지 건축을 해놨는데 성벽을 지금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벽을 짓지 못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언제라도 다가와서 침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 성벽을 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타취를 안 합니다. 저건 언제나 우리 밥이니까 그저 아무 때고 우리가 쳐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거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뭐 있냐, 우리 할 일이나 하자 하고 말 그대로 태평하게 세월을 보낼 수 있도록 아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추구하는 이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가 이대로 둘 수가 없다.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듯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존하자고 하면서 사람들을 정말 격려하고 위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겨요? 극심한 반대가 지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뭔가 작정을 하면 그때부터 반대가 생길 것을 예상을 해야 돼요.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철이 없고 이렇게 할 때는 그저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일이 승승장구 뭐가 될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돼 있어요. 그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에 주시는 그와 같은 위로를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반대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외부에서 내부에서 반대가 극심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인데 그건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그 유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선한 일을 순식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얼마 만에 성벽을 지었다 그랬어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전체를 둘러싸는 그와 같은 성벽을 도저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간 내에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으면 50년, 100년이 가도 언제 지을지 모르는 그런 일을 극심한 반대와 조롱과 어려움과 정말 말 못할 것과 같은 심한 그와 같은 반대를 당할 때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 그러한 기회로 받아들이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을 하게 될 때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전체를 둘러싸는 그와 같은 성벽을 짓는 아름다운 일이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려움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전화위복의 그와 같은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아홉 가지 전략이 이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전략 중에 다섯 가지는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백성을. 일단 백성이 넘어져야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넘어뜨리냐. 백성을 지금처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니들이 성벽을 저어봐야 여호와가 그 위에 올라가면 그 성벽이 무너질 그런 성벽이다. 그 조롱하는 모습은 여러분께서 주일날 저녁 때 개그 콘서트에 가서 보시면 박영진이가 하는 이 사람 남아당이 나와서 하는 그 여자들 조롱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와서 조롱하는 겁니다. 니들이 아무리 성벽 쳐봐야 여우가 올라가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야, 이게 뭐 보통 조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백성을 조롱하는 겁니다. 또 백성을 침략하겠다고 백성을 싸우겠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 가운데 내분을 조장하는 겁니다. 유대인 가운데 공포를 조장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기심을 조장해서 자기 것들만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다섯 가지 전략을 가지고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백성이 안 되니까 이번엔 누구를 더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지도자. 지도자를 또 어떻게 넘어뜨려요? 회유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우리와 같이 만나서 타협 좀 하자. 타협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협도 안 되니까 뭘 해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중상모략. 저놈 나쁜 놈이다 하고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 위협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엔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아홉 가지 전략이 느헤미야기에 나란히 하나하나 이렇게 4장,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바울이 우리는 마귀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계략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백성들을 향한 그런 계략인가, 이 지도자를 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인가,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보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교훈은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른 교회를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맞습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된다. 그게 누구하고? 마귀와 그의 세력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여튼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 것부터 다 전쟁해 지금. 그렇잖아요. 전쟁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극심한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중심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모임에 더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그래야 이걸 극복을 하고, 예, 마귀가 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것 가운데 하나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뭘 가지고 오냐 하면 마귀가 조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조롱. 조롱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옛날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살이나 총탄을 맞고도 살 수 있지만 조롱을 당하면 붕괴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번에 우리 석 선장이 총탄 맞고도 지금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조롱해갖고 낙심을 시키면 죽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그냥 사람을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게. 도저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게 조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은 마귀의 언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롱은 마귀의 언어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롱은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종이폭탄이다. 이런 폭탄이 아니라 이런 총알은 아닌데 종이폭탄인데 이게 많은 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조롱을 심하게 당한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요만한 목동이에요. 키가 한 150cm뿐이 안 돼요. 아,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지금 누구하고 싸우러 갑니까? 골리앗하고 지금 싸우러 가는데 골리앗이 키가 얼마예요? 3m예요, 골리앗이. 골리앗은 지금 키가 3m에 칼을 가지고 있어요. 투구를 썼습니다. 또 칼이 너무 무거우니까 칼을 들고 나가는, 칼을 가지고 나가는 병사가 같이 따라오면서 나오는데 보니까 저 앞에 누가 와요? 아, 그래서 1m 50대는 소년이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칼도 가지고 오지 않고 아무것도 갖고 와주지 않아요. 뭐만 지금 들고 가는 겁니까? 예, 지팡이하고 돌멩이 다섯 개하고 목자의 짐보따리 그거 하나 들고, 아, 그러고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개냐 그러잖아요. 내가 개냐. 도대체 내가 개냐, 내가 개기네, 내가. 예, 막대기 가지고 나를 쫓으려고 나오네요. 지금 조롱하는 그런 대목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과업을 다 완수하시려고 결국은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대목을 가서 보세요. 빌라도의 심판정 앞에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 있는 죄수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핍박과 조롱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발락과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와 그의 동료들을 향해서 조롱의 말을 이제 던지는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니네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겨우 살다고 지금 살고 있었는데 도대체 니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냐 하면서 사람들을 다운시키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세상의 권력가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세상의 지혜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세상에서 무언가 좀 거들먹대는 그런 사람이 있냐? 뭐라 그래요?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언가 되는 것처럼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믿기가 극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언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린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미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러한 절실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고 또 주일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귀가 뭐라는 거예요? 그래 니들 너무 힘이 없어서 미약한 존재지 하고 다운시키는 그런 말을 마귀가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들이 스스로를 강하게 하려는가 하면서 또 조롱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시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고 사람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판국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니들이 무슨 힘이 있냐? 니들이 무슨 성벽을 지을 수 있냐? 그리고 지금 조롱하는 것 같은 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희생물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생물을 드리는 이 성전과 정말 성전을 지키는 것과 같은 제사장 이와 같은 시스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예배를 왜 드리려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 만에 일을 끝내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또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인데 니들이 하루 만에 이걸 끝내려고 그러냐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어렵다는 겁니다. 니들 하기 어렵다. 시작하지 마라. 무슨 하나님이라 하려고 그러냐. 그냥 지금 이대로 지내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타버려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돌이 다 타버렸는데 도대체 그 돌을 탄 돌을 꺼내갖고는 그 돌을 되살려갖고 성벽을 지으려고 하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났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돌이 탑니다. 그럼 그 돌이 예전보다 강할까요? 아니면 푸석푸석되고 부서질까요? 부서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 지금 다 타갖고 푸석푸석되고 지금 다 부서지게 생겼는데 아 도대체 그런 돌들을 꺼내갖고 도대체 니들이 무슨 성벽을 지으려고 하냐 지금 그런 일들을 이 산발랏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목을 돌들을 꺼내서 되살리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제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끄집어내서 되살려야 될 그런 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와 같은 자연의 돌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푸석푸석해서 곧장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돌은 하나님이 되살려주시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 속에서 꺼내서 되살려주시면 이 세상에 어떤 돌보다도 더 강한 돌이 될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이 땅에 기독교회가 들어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지금
예, 쓰레기 더미 속에 불탄 가운데 정말 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돌처럼 지금 완전히 쇠약한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불에 타서 정말 하나님의 것들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저 불 속에서 돌들을 꺼내야 됩니다. 돌들을 꺼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돌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그와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의 돌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부패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치를 못해요. 불에 탔습니다. 여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흠정력 성경이라고 한 이 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돌을 끄집어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돌에 능력을 부여해서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됐다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작정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라야 올바른 그와 같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그 구원의 역사를 올바로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그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저 불 속에 갇혀져서 불타버린 저 구원의 돌을 끄집어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 돌을 살려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이 시간에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그 다음에 바른 구원이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바른 교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회가 5만 개가 있다 그래요. 정말 밤에 불을 보면 반짝반짝 빨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그 안에서 헤매고 왜 그 안에서 꼴을 얻지 못하고 정말 엉뚱한 그런 일에 지금 빠져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돌이 불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불들이 그걸 지옥의 세력들이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교회가 과연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냐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 속에서 지금 다 타고 남은 것 같은 숫더미처럼 되지 않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저 불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예수님의 올바른 그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돌을 끄집어내서 제대로 살려봐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올바로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바른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리가 올바라야 됩니다. 교리가 올바라야 돼요.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복받으라고 얘기하고 쓸데없는 것들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이단에 노출이 돼 있고 수많은 그러한 이단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저 불탄 쓰레기 더미 속에서 교리의 돌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걸 되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 성경을 들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마귀가 누구고 천국과 지옥이 무엇이고 앞으로 오게 될 천년 왕국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와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교리를 가지고 올바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저 불탄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내가 이 킹제임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교리의 이 돌을 끄집어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돌 끄집어내서 정말 이걸 되살려봐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작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바로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전도해야 되겠구나, 선교해야 되겠구나, 구제해야 되겠구나, 교육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필리핀이다 뭐 어디다 해서 많은 전도사들 선교사들 보냅니다. 그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한국에 있는 거 쓸데없는 것들, 그렇죠? 꽝꽝 대고기나 하는 그런 것들 가져다가 다 심어놓는 게 그게 선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구두 티켓 주고 연예인 데려오고 냄비 주고 그게 전도 아니면 한국의 전도. 성경의 전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도 좋고 다른 교회 와도 좋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그게 선교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걸 한국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여기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불탄 쓰레기 더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전도의 돌이 들어있어요. 선교의 돌이 들어있습니다. 교육의 돌이 들어있어요. 구제의 돌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걸 되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오늘 아침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도대체 저 돌들 꺼내다가 뭐에 쓰려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마귀가 와서 또 뭐라고 조롱을 하느냐? 완성품을 가지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저 성벽을 다 쳐놔봐야 여우가 고아이 딱 올라가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텐데 니들 도대체 뭐하러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저와 여러분을 조롱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아 킹제임스 성경 아 그게 안 됐잖아. 지금까지 개혁 성경 갖고 됐는데 그걸 다 들고 나가면 되는 거지. 지금 이거 시작해갖고 도대체 무슨 일이 된다고 생각해? 아 바위에다가 계단을 던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요? 진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진리가 이깁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하나도 빠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일이 흥황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단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52일 만에 어떻게 돼요? 성벽을 건축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52일 만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롱을 이기는 그런 방법은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싸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조롱하는 걸 좀 보십시오. 이 일은 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묵묵히 나가서 며칠 동안 일해요. 52일 동안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그것의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뭐가 있었다 그럽니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봐야 되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일반 교회에서 맨날 교회 와서 충성하라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좀 잘 구분해서 들으세요.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올바른 그런 거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아침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겁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반대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돌들을 끄집어내서 되살리는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돌을 나르는 사람도 있어요. 돌을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을 갖다 쌓는 사람도 있어요. 외적의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정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성벽을 건축해서 가는 계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녀들도 아이들도 다 나와서 성벽 쌓는 일에 다 참여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내게 이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하게 될 때 이 일이 가능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 격려해 가면서 함께 일할 때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할 때? 함께 일할 때. 함께 일할 때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 목사가 대단히 바쁜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7일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안 갖고 와서 아침에 직장에 가서 원고를 갖고 오니까 여기 10시 50분에 왔어요. 보통 나는 10시 반에 옵니다. 제가 유일하게 늦잠 자는 날이 주일 아침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다른 형제가 9시, 9시 반이면 여길 교회를 와서 교회 모든 거 청소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니까 목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교육 맡아서 교육해주는 그런 교사가 있어요. 부장이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우리 교회 일들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사이트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이 있어요. 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관심과 사랑을 표명해주는 분이 있어요. 반주하는 분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찬양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악기 연주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늘다 보니까 식사가 많아져요. 식사 당번, 식사 준비하는 분이 있어요. 토요일 저녁부터 식사 준비하는 분이 있습니다. 설거지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쓰레기 가져다 치우는 분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주일마다 모든 거 정리해주는 분이 있어요. 예배당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겨울에 추울 때 나와서 일찍 나와서 화장실 청소해주는 분이 있어요. 금요 기도에 와서 일찍 나와서 밥 먹을 거 준비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방송 준비해주는 분이 있어요. 인터넷 사역 준비해주는 분이 있고 주일 저녁 식사 그때마다 또 돈을 내서 사주시는 분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하고 늘 교제 나눠주는 분도 있고 멀리서 또 우리의 예배드리러 같이 참석해주는 분도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주일 아침에 이렇게 같이 예배드려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이 여기 예배드리러 왔을 때 어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구나 여기 여러분이 안전만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여기 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참석해 주는 게 큰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때, 다 같이 힘을 쓰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흥황하게 되는 것을 이 느헤미야 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일이 놓여 있어요. 무슨 일이 놓여 있어요? 바른 성경을 보급해야 되겠다. 바른 구원을 알려야 되겠다. 바른 교회의 모범을 좀 보여야 되겠다. 바른 교리를 전달해야 되겠다.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교육과 이런 모든 것에 모범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있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가 올 것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쓰레기 더미에서 불탄 그런 돌들을 끄집어내서 되살리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비록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 예수님의 그 바른 교회 그걸 세우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